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 것인지 바꿀 것인지. 네, 뭐 고객을 바꾸는 거죠. 아, 병의원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영업의 신 135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팔자를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팔자란 것은 운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 것인지 바꿀 것인지.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오늘 못 오셨는데 정상윤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됐는데 팔자를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거. 이건 진짜 내가 팔자를 바꾸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그거 안 돼요. 예. 두 번째는 결혼을 잘하는 거랍니다. 예. 배우자의 팔자가 오른 거죠. 근데 또 잘못하면 이제 배우자 팔자에 끌려가는 거고. 이미 실패하셨죠?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영업하는 분들 팔자를 바꾸려면 고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좀 VIP, 돈이 좀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팔자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팔자를 바꾸신 분을 모셨습니다. 병의원 전문가, 팔자를 바꾸신 분, 메트라이프의 대표 FSR 민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팔자가 바뀌셔서 그런지 인상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네. 역시 팔자를 바꾸신 네. 원승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승현입니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안 오셨어요, 정상현 님이. 예, 예.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우리 영업도 그런 것 같아요. 고객을 한번 이번 기회에 좀 VIP, 소위 말하는 VIP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 원 대표님이 잘 아시니까 네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대한화재, 그렇죠? 네. 대한화재에서 네네. 10년을 근무하시다가 2001년에 제가 속한 지점에 이제 입사를 같이 하셨어요. 이게 제가 3월 입사고 4월 입사, 7월 입사, 네. 7월 입사. 네. 그래서 한 지점에서 이제 같이 2001년을 보내다가 네. 이제 각자의 지점으로 이제 흩어진 거죠. 자대 배치 받은 것처럼. 자대 배치 받은 거죠. 네, 맞아요. 자대 배치. 훈련소에서. 예. 그때 제가 이제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초기에 메트라이프 MDRT 운영진 하셨어요. 오. 그래서 MDRT도 초기에 어떤 그런 그 멤버셨고. 10년 하셔서 종신 네. 지금 되셨고. 지금 이제 예. 종신을 넘어서 MDRT, COT 18년. 오. 예, 그중에 COT가 7년 정도 하신 걸로 지금 기억하고 계시고. 네네네. 예. 이제 20년이 얼마 안 남으신 거죠. MDRT 20년이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COT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고. 예. 또 뭐 거기에 비해서는 짜잘한 기록이지만 대단한 기록이에요. 3W 또 100. 100회, 네, 100주 네. 달성하셨고 굉장히 많은 기록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병의원 영업이면 사이즈 영업이죠. 네. 계약교수가 좀 크기 위해서. 근데 쉽지 않잖아요. 이런 VIP들은 좀 우리 고정관념이긴 한데 뭐 좀 까다롭다. 뭐 이런 그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어떻게 그쪽 처음부터 그쪽 시장을 노리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제가 2001년도 입사해가지고 이제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네. 종신보험을 10억짜리를 처음에 가입을 했죠. 개업일을 가입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뭐 일반 시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그 장교 출신이거든요. ROTC를 나왔는데 저하고 같이 군대 있던 이제 군의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모 지방병원에 의대 교수님으로 계세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저한테 왔죠. 그래서 그 피사에 있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그러는데 잘 알지는 못하니 너가 와서 내 걸 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 오야. 해피콜이야. 해피콜. 가서 그래서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했는데 그분이 건강검진에서 떨어졌어요. 엥? 네. 네, 신경외과 교수님인데 워낙 술을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술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충격을 받고 계속 피를 한 세 번 정도 뽑았죠. 검진을 세 번 정도 했는데 삼수를 하셨구나. 근데 이제 가입이 안 되고 끝내. 나서는 이제 그 후배들한테 인턴 레이저들한테 너희들은 젊을 때 가입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시작이 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보험만 가입을 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재테크 강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턴들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이제 재테크 강사로 해가지고 인턴들이나 에이전트들이 이제 병원에 안에만 그 속해 있다 보니까 예, 금융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한 지식을 제가 좀 함양하게 해서 은행 적금은 어떻게 넣어야 되고 청약 저축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 보험은 왜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노후 연금은 왜 일찍 준비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강의를 해준 다음에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자산 관리 부분으로 이렇게 갔던 게 이제 시점이 된 거, 시작이 된 거였던 거죠. 아, 시작점이 참 좋네요. 만약에 운명의 그 어떤 운명이었네요. 네. 그분이 건강해서 그냥 보험 가입했으면 끝났는데. 네. 삼수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환히 미쳐가지고 네. 후배들에게. 네. 또 교수님이 네. 제자들한테 네. 야, 니네 가입해. 그럼. 네, 교수님. 거기는 완전히 뭐 그렇죠. 상하관계잖아요. 하늘이죠, 하늘.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자연스럽게 내 바닥이 된 거네요. 네. 거기서 출발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밤에 이제 제가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밤 12시에 수술방 앞에서 기다렸다가 수술이 이제 예정대로 하면 11시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밖에 저는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나와서 그냥 빨리 사인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저기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사인만 하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제가 되게 편치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간을 잡고 다시 만나서 이제 보험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레이전트들은 이제 급여가 한 250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250만 원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이제 자산 관리 부분으로 관리를 했던 게 이제 시작이 돼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소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긴 그 250만 원 이제 당시에 네, 20년 그렇죠. 가까이 됐어요. 네. 그 당시에 25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네, 그렇죠. 병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은 돈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맨날 병원에서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뭐 이런 데 네. 그런 데 쓰겠죠. 스트레스 네. 푸는 대로. 네. 아, 그 부분을 잡아주셨네. 지금 그 기법이 세미나 셀링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세미나 셀링을 한 15년 가까이 했는데. 네. 이제 보험만 네. 가지고 이들을 접근하면 일단 부담도 되고 거부감도 있고 예. 그거보다는 이제 뭔가 전반적인 재테크, 예, 포트폴리오, 예, 어떤 재무 조언 이런 걸로 해서 1대다로 강의 방식으로 하면 이들이 부담이 덜해요. 와서 그냥 한번 강의 들어봐라. 네네.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그럼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의사들, 변호사들한테도 사실은 통했었죠. 네.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소개를 하면 어떤 뭐 부장님, 과장님이 김 대리 일로 와봐 해갖고 하면 해요. 네.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강압에서 했기 때문에 대충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찾아가서 기존 고객을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존 고객분들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세미나 하겠습니다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또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한 2년 정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전국의 종합병원을 제가 개척을 하죠. 아, 그 경험으로 네. 경력이 되니까 네.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도 그렇죠. 알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트라이프의 대표 FSR 있으면서 삼성증권에 이제 그 투자 권위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는 이제 보험사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재테크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문을 만들어서 각 의국실로 찾아갔죠. 네, 의국실 찾아가는데 이제 평일날은 이제 그 이 선생님들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좀 저녁에 의국실 개척을 가거나 아니면 주말 같은 데 가서 이제 의국장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세미나를 해주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그 효과가 있었던 건 뭐냐면 다른 병원들 사례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병원을 했으니 귀하의 병원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이런 그 종합병원이 네. 대충 몇 개 정도 되나요? 글쎄 정확하게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다 가신 건 아니죠? 네, 다 가지는 못 했고 예,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는 제가 갔던 큰 병원 큰 30개. 병원 주수로. 네. 그럼 많이 못 가셨네. 네, 많이 못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대가 이제 이 친구, 이 선생님들은 이제 보통 뭐 밤 10시, 11시에 상담이 아. 진행이 되거나 명절 때 예, 아니면은 뭐 일요일 날 오전 일찍 뭐 이런 때 상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뭐 장소 제한도 있고 그랬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좀 해봐야겠다는 아. 뭐 민 대표님이 다 훑은 거 아니야? 아. 일 끝난 거 아니야? 아니랍니다. 지금 예. 30군데밖에 못 가셨어요. 아, 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전공 선생님들은 이제 만날 수는 없어요. 아, 제가... 그 바닥은 떠나셨으니까. 예, 그렇죠. 원룸 좀 풀어주시는 겁니까? 집중해 주세요. 이 골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안 가요. 아, 내가 될까? 거기 뭐 내 만나 중이나 할까 그래서 의외로 뭐 두려워하는 시장인데 허술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네. 조금 힘든 게 아, 그래? 절에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개척을 해서 그 우국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제가 돼가지고 좀 외로운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 가시는군요. 아니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아, 나이도 또 왜냐면 또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로컬 쪽에 이제 개원이 쪽으로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노하우를 좀 제가 좀 얻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후배들 지금 네, 다 네, 보험하시는 분이나 또 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하시는 분들도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했고 어떻게 했을 때 그 만나주더라. 그 본인의 실패담부터 해서 이렇게 성공담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전공이 있던 선생님들을 또 만났었고 또 종합병원의 그 간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보통 제가 새벽 1시에 개척을 가요. 아, 네, 그래서 그 진짜 조용하겠다. 그때 심심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새벽 1시에 갔던 이유는 보통 3교대를 하기 때문에 10시 정도에 이제 교대가 되거든요. 야간 나이트가 그러면은 이제 환자 인수인계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주사 뭐 놓고 투약 한 다음에 보통 1시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좀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 피자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종합병원에 이제 또 개척하죠. 가서 이제 그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제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이제 뭐 선생님들이 3교대로 하다 보니까 뭐 주약이 바뀌고 시간도 쫓기고 뭐 그래서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은 지금 현재 급여는 작지만 본인이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정도, 2,000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산 관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또 선배들의 영향력도 있고 근데 이제 간호사님들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한 3년 정도 하다가 그때 안 했는데 젊은 지금 이제 영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이제 우리 이 업계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그쪽 시장 가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젊은 친구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꾸며 가지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이제 새벽 1시에 네. 개척을 꾸준히 한다면 네.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실패는 좀 내가 이게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렇죠. 시간도 안 됐어. 시간도 안 됐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만 가지고는 절대 얘기하지 안 된다. 아, 보험만 가지고. 네. 네. 보험만 가지고 안 되고 너무 식상하고. 네. 그래서 항상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증권 투자 권유인이나 펀드 투자 권유인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같이 해 주셔야죠. 같이. 네. 네. 그 급여 받는 거에서 이제 세테크도 알려 줘야 되고 재테크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연말 정산도 좀 알려줘야 되고, 네, 그렇죠. 재무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셔야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지, 그냥 보험회사 직원으로만 가면은 다 거부하죠. 네. 그러면 이제 성공했었던 그런 그러니까 정보, 이제 뭐 콘텐츠가 있어요. 예, 의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원 회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연말 정산, 연말 정산에 대한 이제 프로세스를 공부를 해갖고, 되게 이제 의대 교수님들은 연봉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건데 일단 이 원천 징수를 3.3%를 하고 나서 이제 또 연봉이 어느 정도 급 이상 되신 분들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그 연말 정산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일단 공부를 해서 교수님들을 만나면 일단 카드 사용을 어느 정도 이상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가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재래시장에서는 소득공제가 더 활용도 많다. 뭐 등등에 대한 그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일단 연봉을 대입을 해서 카드 사용 한도, 현금 영수증 한도,
아, 그러니까 연봉을 딱 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 엑셀이 싹 분류해서 예, 그렇죠. 제일 시장 얼마나 쓰시고 못 그렇죠. 쓰시고 이 정도 쓰셔야 됩니다를 딱 주는구나. 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는 비포 애프터가 나오기 때문에 예, 됐고 두 번째로는 아까처럼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남편이 개원이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세무 컨설팅 그래서 세무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뭐 절세 이런 거는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 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금 의사하실 분들한테는 먹히지는 않고요. 네. 실제 병원에서 어떻게 경비를 만들어서 이제 좀 합법적으로 병원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는 게 좋겠고. 아, 하나만 팁. 뭐 네. 글쎄요, 그 병원에서 일단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카드 사용이겠죠. 네네. 카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근데 카드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품권 같은 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명절 때 상품권 구입을 해서 그게 접대비 항목이라든가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다음 청첩장하고 예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장당 이제 20만 원 정도까지 그렇죠. 한도기 때문에 그렇죠. 주위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것도 청첩장을 아예 좀 받아서. 아, 페이퍼로 받아요? 문자는 안 됩니까? 요즘 문자 돼요. 그렇죠? 스캔, 예, 스캔해서 하면 됩니다. 스캔해갖고. 예. 그러면서 미리 모아놓는 거죠? 예, 차곡차곡 그렇죠. 그 폴더에다가 모아놓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자 이제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접대비라 복리후생비 많이 나가지는 않거든요. 네, 경비 마련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경비를 좀 만드는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면 되게 좋아들 하세요.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큰 팁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학회에서 강의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많이 알았고 그런 세무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도 본인은 널리 알려졌다고 하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뭘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풀어 주시라고. 네. 근데 방송으로 이제 말 못하는 내용들도 그렇지.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어, 맞아요. 맞아. 되게 말 못하는. 그런 게 또 짭짤하고 좋은데 네. 그런 걸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글쎄요. 이제 뭐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녹음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일반 FP들 대상으로도 강의 많이, 최근에 예, 많이 하시죠. 하죠. 예, 예.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비밀을 이제 쫙 풀어주시겠죠. 방송에서 못한. 이제 제가 이제 학회나 세미나 가서도 이제 의사분들 앉혀놓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다 뭐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과별로 네, 네. 뭐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내과, 뭐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공통 분모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대1로 상담할 때 이제 그 병원 상황에 맞게끔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유튜브 방송도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팁을 드리면 의심을 하셔요. 그래갖고 자꾸 질의를 해. 그러면 이러고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뭐 해볼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러고서 이제 가지 마. 이렇게 되니까. 합법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지는 게 많죠.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우리 보험업계가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궁금한 게 있는 게 학회 강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스폰을, 그러니까, 스폰을 하시는 스폰을 하는 거는 그렇게 영향력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제 실제 거기 모임 학회나 이런 데 모임에 네. 이제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이제 저하고 그 연이 돼서 실제 이제 그 본인이 다 도움을 받았던 고객이거나 도움을 받았을 경우 고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뭐 고객이 안 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정말 뭐 보험이 정말 알레르기가 생겨서 치료하신 분도 있고 또 그 형편이 안 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병원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유로운 영혼 의사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서비스로 제가 해줘요. 해주고 또 본인들이 이제 그런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검증도 됐고 그래서 그 강사식으로 제가 초빙돼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가게 되면 그게 조금 희석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강의를 하다 보면 또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또 따로 보험뿐만 아니라 컨설팅 할 수 있는 회사도 또 하나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 이제 사업자는 별도로 또 하나 있어서 이제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험은 너무 많이 가입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을 알레르기 좀 싫어하고 막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업자를 내서 그거는 현금으로 받고 제가 세무조사 발행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여기 갱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병원들이 병의원 등이 원장님들이 네. 제일 고민하고 있고 아 이 얘기했을 때 딱 이렇게 물더라. 네. 요즘 트렌드로. 요즘 트렌드로. 네. 네. 어떤 거에 탁 잘 무십니까? 뭐 일단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부분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네. 병원이 잘 되신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이 어느 정도 그분이 돼야 뭐 저하고 세무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50% 정도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 요즘에 이제 관심들이 좀 많죠. 네. 그래서 부동산 쪽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 10년 넘게 공부를 좀 했고 제가 직접 또 저도 구매를 해보고 팔아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면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잘 되는 분들은 일단 돈이 남은 돈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네, 그렇죠. 아, 해서 부동산으로. 예. 그럼 첫 마디를 어떻게 던지십니까? 오프닝을 딱 던질 때 궁금한 게 그냥 던지지. 저는 예. 제가 뭐 이야기를 먼저 안 해요. 그냥 예, 그 뭐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차별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경우가 거의 90%고 이제 10% 정도는 이제 제가 강의 때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냥 이런 거죠.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때 어떻게 구입을 하시느냐. 그럼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도 박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어느 정도 있어 나는 네네네. 부동산 구입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럼 어디부터 달려가세요? 어디부터 가세요 먼저? 저는 간 적이 없고 주변에 자꾸 와가지고 꼬셔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답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주위에 비슷해. 이제 그 부동산 하신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네, 얘기를 해요. 다 좋은 것 같아. 다 좋은 것 같죠.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한 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은 의사분들은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다 보니 찾아오는 분들이 과연 그냥 오겠냐 어떤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많이 권해주는 게 흔히 이제 토지를 많이 권해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린 거고 원 회장님 같은 경우도 만약 부동산 구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자금이 있어서 어딘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어디에 먼저 찾아가세요? 저는 제가 잘 아는 이제 부동산 전문 후배, 예. 예, 공인중개사 하는 후배한테 이제 물어보죠. 예. 공인중개사 가죠. 예, 예, 예. 공인중개사 가면 이제 그분들이 물건을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두 분이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는데 네. 그럼 두 분들은 수입이 어디서 발생이 되는 거죠? 두 분? 네, 각각 공인중개사를 하신다 한다면. 아, 제가? 뭐, 네. 뭐 거래를 해야 수수료가 그렇죠. 들어오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수수료가 생기니까. 그렇죠. 남 소개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파트를 구입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를 소개를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예. 그거예요. 답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한테 ABCD라는 그러니까 압구정, 대치동, 잠실, 반포를 각각 공인중개사를 만나고 오셔라. 그럼 그분들이 어떤 물건을 추천하냐면 압구정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추천할 거고 대치동에 있는 뭐 그분들은 뭐 레미안을 추천할 것이고 잠실에 있는 분들한테는 잠실 주공을 추천할 거고 반포에 있는 분은 자이라든가 레미안을 추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분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과연 어디로 가야 되지?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 좋다 그러지. 예. 근데 그 객관적인 어떤 부분을 이분 상황에 맞게끔 그 대입을 못해요. 공인중개사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네.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중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분 상황이 과연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갭 투자냐 예, 뭐 아니면 뭐 본인이 10년 뒤에 들어와 살 거냐 재건축이냐 네네. 재개발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좀 저한테 차별화와 신뢰를 주는 것 같고 그러네. 두 번째로는 되게 이제 두 분 공인중개사 하시면은 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원장인데 10억 정도가 있다. 네네네네. 그러면 그 뭐 10억에 대해서 자금 추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중개만 하시면 되는 거죠. 나 책임 안 지죠, 그러면. 근데 저는 네.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해요. 아, 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네. 있죠. 세무조사가 들어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보면 소득금액 증명원은 내 과거 소득 5년치밖에는 안 되는 거고요. 관할 세무서를 가게 되면 10년치까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거는 내 전체 소득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매출 10억이었는데 세금을 다 공제하고 비용 다 떨고 나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남아있더라. 네. 그러면 3억이면 이제 5년치면 15억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5억을 투자를 하면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15억에서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는 거, 아이들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도 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남는 순수한 이익의 보수로 말하면 60% 아니면 80% 정도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국세청에서는 이제 PCI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프로퍼티 컨섭션 인컴에서 본인이 그 버든 소득에서 지출 나갈 거 지출하고 그동안 뭐 무슨 매입할 거 매입한 남은 이익금에서 이걸 사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5억밖에 안 되는데 본인이 10억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 이거 예. 분명히 따로 빼돌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건물 샀다가 병원 털리는구나. 네. 그래서 그걸 부모님한테 증여를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수입이 있는 거냐.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원장님들도 두 가지 부분에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네. 그래서 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지 바로 나오지.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됐겠습니까? 일단은 서두르지 않아요. 그냥 일단은 그 과거 10년치 소득금액 증명원을 가져오라 하고 그다음 배우자의 소득 뭐 등등을 다 해서 이제 금액을 맞춰보고 좀 부족하면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이제 부모님에게 뭐 그 돈을 빌리느냐, 지인한테 돈을 빌리느냐, 거기에 대한 금거 소득, 차용증, 그다음에 공증 받고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을 해주는 어떤 방식을 빌려서 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투자 목적이 뭐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그 제 사무실에서 이제 PT를 해줘요. 지도를 펴서 이제 쭉 전반적인 설명을 해준 다음에. 제 차로 이제 서울 전체를 다 도는 거죠. 여기가 목동이고 여기가 반포고 여기가 성수동이고 그런데 여기는 성수동 1, 2, 3, 4 구역에 왜 지금 재개발이 돼 있고 등등등등을 이제 해주고 나서 이제 이분 상황에 맞는 장소들을 제가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지 부동산을 갔다 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갔다 오면 시세가 어떻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잡아주죠. 예, 지금 같은 타임 같은 경우는 사면 안 되겠죠. 예, 이제 법인 물건도 많이 나오고 또는 이제 5월 달까지는 뭔가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서 지금 이제 기다려라. 그래서 지금 기다린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세요. 아, 지금 고객분들이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명령만 내려주면 사는 겁니까? 대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더더군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그다음에 보유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세무에 대한 전략이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주택을 어떤 주택을 팔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전에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라든가 법인을 설립했는데 요즘 그것도 다 막혔기 때문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옮기기 위한 어떤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원장님들이 그 되게 좀 신뢰를 갖고. 이 정도만 들어도. 번호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번호표 뽑고 이제 저는 어떻게 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 대표님 그 온라인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청주에 그 부부 의사가 올라오는데 터미널에서 픽업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 전 지역을 투어를 쫙 그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소개를 받고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는 공인중개사라 하면 아니 저 보험 에이전트라 하면은 놀라실 것 같아서 일단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되게 막막했던 거예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칫 잘못하면 또 사기꾼 오해도 하시고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모신 이유가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현재 이제 핫하게 부동산 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게 핫한 거예요. 핫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또 그 피해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또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딱 나왔으니까 2부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밌는 겁니다. 네. 네. 보통 이제 기획 부동산 그런 버스 대절해 갖고 쫙 가서 그냥 거기를 그냥 초토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갭 투자하고 빠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고객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진짜 봐주는 컨설턴트니까 요거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시간에 제가 잘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